네, 안녕하십니까. 제1의 경북 스쿼시 연맹의 장배 스쿼시 대회가 열리고 있는 포항의 장성 스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현우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현우 씨, 다리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인대가 세 군데가 파열이 되고 뭐 그랬다는데. 네, 지금 인대 세 군데 파열이 되고. 아, 올해 어깨 나가고 발목 나가고 아주 악재 같겠네. 악재. 포항에서 네, 준비를 그렇지 않게 다녀오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저번처럼 해설을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따 경기도 있지만 네. 오늘 또 해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너무 많이 까지 마. 오늘 뭐 까는 위주 또 들어가야죠. 우리의 특유 해설. 저건 어떤 샷이죠? 글씨 샷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술적인 건 이제 솔직히 몰라. 네, 많이 해줘도 몰라요 사람들이. 아, 사람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우리가 알면 맛있어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안 올라. 야, 지금 여기 까만색 옷을 입은 선수가 김승우 선수. 네, 네, 대구의 김승우 선수인데. 올해 그 새내기대에서 입상 경력이 두 번 있네요. 여기 울산에서 열린 태부리 체육관 오픈 기념대회 새내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아, 우승. 네. 김천 시장배 전국 동호인 대회 여기서도 새내기 우승하셨네요. 아, 예. 입상 경력이 그래도 화려한 팬 중에 한 명입니다. 챌린저 그룹에서는. 오늘 예. 예.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포항의 이성민 선수. 뭐 특별한 올해 입상 경력은 없어요. 입상 경력은 없는데 사실 포항에서 지금 그 기력이라든지 네. 그 실력으로 보면 김승우 선수 못지않게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몸 푸시는 거 봤는데 아 샷도 좋고 여유도 있으신 것 같고 구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이번 챌린저 경기에서 좀 기대되는 네.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입상 경력도 있는 화려한 새내기에서 입상 경력도 있는 화려한 김승훈 선수와 그다음에 포항의 숨은 고수 이성민 선수 여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철이다 보니까 이제 볼 테크닉 시간이 네. 좀 길어져요. 네. 여기 그 경기가 열리고 있는 장성 스쿼시 네. 플러 어떤 곳이죠? 장성 스쿼시 이제 포항에 스쿼시장 총 3개가 있습니다. 예. 이동 스쿼시, 예. 마스터 허준호 선수, 전하 이동 스쿼시장 있고 장성 스쿼시장은 이제 지금 현재 울산 대표 선수 정재한 선수께 선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군데는 또 양덕에 체육관 예.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곳이 장성 스쿼시장.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와보는데요. 바닥에 샌딩도 하고 전등 시설도 새로 좀 많이 고친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네. 네, 개보수를 네. 실시를 했다시피 네. 그래서 좀 환경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로.